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메카닉 25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니온은 6632시네요. 아, 법칙을 쓰는군요. 경험치를 얻으시네요. 법칙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지요. 깊이 6000 되시니까. 갖고 있으시는 반지는 아예 매회 아에게 대 9%짜리 SS 주얼링 에디 공10에 매액 올스텟 에디 공11짜리 아 2.5줄인데 이거는 아마 에디를 손보시다가 나오지 않았을까 약간 조금 예상해 봅니다. 18%에 5% 4% 18% 에디 공10 07 올랐고 5에 40 6에 32 12%에 공10 PC방 그거 매획 15% 에디 4% 4에 42 가엔 0이니까 15성 토드긴 한데 올텐 6%로 넘어가겠군요. 피방 도미 18% 에디 06, 5에 68. 아쿠아틱, 6에 18. 아에 올때 15%. 5에 76, 초읍, 12성. 12성, 18%. 30% 완장, 에디 06. 6에 60, 초읍, 12성.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사냥을. 역시 포스가 깡패인 건가? 4에 30, 12성. 15%. 18성, 주원작 되어 있는 것 같죠? 아, 033에 79가 주원작인가 보구나. 6에 20, 12%에 공식. 00방에 00. 7회의 몬스터 파크, 이터널 매그넘, 00, 00. 앱솔레스 파이르 KF, 15%에 공식. 페어리 아트, 9%에 공식. 663. 이게 바로 이제 여기도 혼줌 같은 거나 혼줌률을 쓰거든요. 012. 아이고 아이고 뭐야? 저희 한번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들리십니까?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제가 광고인데요. 네네. 이게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이게 문브릿지나 리멘 이런 데 가면은 매소 먹는 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아, 죽으면서 플레이하면 되지요. 이게 벌써 그러기에는 레벨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아직 괜찮을 땐것 같은데요. 네네. 어차피 사냥 어디서 합니까? 원래 아르카나 동익기에서 했는데 레벨 때문에 신전으로 아, 옮겼습니다. 네네. 신전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신전이 이게 사냥 피로도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를 새로 메카닉을 하나 더 키워야 되나 고민입니다. 아, 그건 좀. 그건 아닙니까? 아, 예, 그건 좀. 오호. 교불 아쿠아틱. 교불 SS 주얼링. 교불 고이피. 교불 네, 그래서 결석의 관제. 고민입니다. 다 교벌이라서. 네네. 아, 돈은 많이 먹고 싶은데 이미 레벨을 보냈고 신전 피로도는 높다. 네, 그런 거지요. 그럼 신전 피로도를 낮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피로도를 낮추는 법이 있습니까? 그걸 찾아보셔야지요. 네네. 어허. 메카닉을 새로 키우는 건 진짜 아닌가요? 아,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죠. 답은 없습니다. 네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요. 혹시 그, 지금 무기가 PC방 무기인데, 경매장에서 매물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네네. 네네.
이게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목적에 따라 다 다르지요. 공포로 해서 사냥을 하실 건지. 아, 저는 공포로 하고 싶은데. 네네, 템포로 해도 되잖아요. 이게 제가 경매장을 봤을 때는 네네, 그냥 장사꾼이 자꾸 다 올리더라고요, 총을. 아, 그렇습니다. 여기 서버 어딥니까? 레드 서버입니다. 아, 매물이 있긴 합니까? 있긴 있죠. 근데 형사권이 자꾸 올립니다. 아니, 다섯 자루밖에 없는데요. 아, 저 정도면 많은 거 아닙니까? 아, 건이 비교적 추업이 잘 안 붙었나 보군요. 아, 이 추가 60까지 붙습니다. 아, 10월 6일에 21성짜리 보보공의 00짜리가 팔렸군요. 파푼은 별로 아닙니까? 뭐라고요? 파푼 1은 안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 꼭 안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 한 달에 하나씩 거래되는군요, 총 한 자루에. 저게 보통 거래되는 게 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장사꾼이 삽니다. 쓰는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럽니까? 네네. 다시 올라오던데요, 한 일주일 지나면은. 쓰는 사람이 파는 것 같은데요, 하나 빼고는. 아, 그래도 이것도 쓰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총도 그래서 어떤 거 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총을 사시겠다고요? 아케인 집착하는 건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아케인으로 집착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 답은 없습니다. 네, 본인 선택이지요.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케인이 제일 좋긴 하죠. 아케인 매물이 있습니까? 뭘 있습니까? 만들어야지요. 그래야 되군요. 어, 네네. 아, 노작 총도 안 파네요. 노작 총, 아, 여기 있군요. 50억짜리. 아, 노작 총 한 자루가 있긴 합니다. 아, 그럼 그걸 사서 집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아, 요거 비싼 것 같습니다. 뭔가 50억 비싸 보이는군요. 40억에 거래된 것도 있네요. 네네. 추후 때문에 비싼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아케인은 추후 조금 이 추후 붙는다고 별로 안 비쌉니다. 건치고 비싼 느낌. 이 물방울 속이 얼마죠? 2000 초반대 아닙니까? 아, 2200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2300까지 준다고 치고. 아, 실질적으로 한 60억 하겠군요, 노작이. 어, 아마 저런 아이템은 이제 뽑는 것보다는 잡아서 나온 아이템들이겠죠? 출처는 저는 모르지요. 아, 네네. 무기 선택지만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본의 여유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 저는 싸게 올라온 거 있으면 싸게 사고 싶습니다.
맥시멈 한 현찰 50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케인을 가면 안 되지. 앱스를 가야 됩니까? 아니 근데 나머지 템을 좀 맞춰놓은 건 어떻습니까? 아 오늘 템 샀습니다. 다 12성인데요. 전장이랑 모자 샀습니다. 아 모자를 샀습니까? 그럼 아케인을 가면은 모자도 바꿔야 되는데요. 그럼 앱스를 가야 되겠군요. 세터 효과를 파괴시켜버리고 3루타를 간다. 보스를 안 한, 보스는 아예 안 합니까? 아, 보스, 제가, 여태까지 헤이븐 길드를 안 했습니다. 헤이븐 길드를 안 했습니까? 무기라. 아, 교불 아쿠아틱은 어디서 난 겁니까? 아, 그거 예전에 15억에 올라왔길래 샀습니다. 아, 유혹당했군요. 교불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고이피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한 1년 반 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글쎄요 아이템도 맞춰야 되고 근데 뭐 사냥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신전 소울 원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스펙을. 아 소울 원킬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맞추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생각 중입니다. 근데 굳이 소울 원킬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야지 됩니까? 그래야지 좀 편해질 것 같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은데 데미지 세지고 싶고 아이템을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게 보니까 소울 원킬이 지금의 딱 두 배 세지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딱 반피 날더라고요. 아직 모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아 루시드 날렵한 이거를... 루시드 원킬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짬 루시드 원킬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소울 컬렉션에 위대한 루시드를 박은 다음에 2렙을 만들면은 더 쉬워지지 않습니까? 300%밖에 안 오릅니다.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저 누르면? 아니지요. 두 배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몇 프로 오르는 겁니까? 20% 오르는 거겠군요. 20%면 크지요. 그 돈으로 템을 맞추면 더 많이 올라가겠군요. 오호. 아 4만대는 되면 날 것 같습니다. 템을 갈아 보여줘요. 그럼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2당 얼마 정도 쓰면 되겠습니까? 아, 유닉 돌돌에 17성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2당 50억이면 되겠네요. 아, 그렇게 견적 잡혔습니까? 그 무기 매우 올라온 것 중에서는 살 거 없습니까? 예. 그럼 무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탑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무기가 문제군요. 기다리지 못하면 직작을 하는 거지. 아니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앱시올 직작은 오버 아닙니까? 아, 뭐 해도 상관없지요. 네네. 사람들 다 직작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운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아, 벨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써야 됩니까? 뭐 계속 올리실 거 아니면은 바꿔야겠지요. 교환 가능한 걸로.
제가 알기로는 분자별 이지위성이 탈별 10성급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교환 불가 아닙니까? 아, 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올리시면 되는 것이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탈별 10성을 사는 게 쌀까요? 저걸 22성 올리는 게 쌀까요? 그건 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부럽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 네네. 제가 저거 분자별에다가 100억을 박았는데 12성입니다. 어, 네네. 차라리 100억으로 탈별을 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선택은 늦은 것이지요. 그쵸. 예. 그럼 신전을 주 사냥터로 해야 되겠군요. 예, 예. 아, 그 유니온을 법지로 한 이유가 요즘 신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사냥하는 것보다 심얼바가 더 버는 겁니까? 아니, 요즘 투컴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심셔틀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궁금한 점은 이제 없으신 겁니까? 아, 예,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아, 정보를 알아 그겁니까? 뭐 해결된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